안녕? 오늘도 좋은 아침이네? 리아야, 오늘은 학교 끝나고 뭐 할 거야? 나 학교 끝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 나랑 학교 끝나고 분식집 갈래? 내가 살게. 오! 이영이가 나랑 분식집에 가자고 하다니. 두근두근. 나 설마 이영이와. 아이고, 설마 우리 정말 행복했어. 맞아요, 영감. 나 먼저. 리아야? 리아야, 괜찮은 거지? 그럼 물론 있지. 야! 이 멈춰! 멈춰! 멈추라고! 하은아, 반가워. 나랑 학교 끝나고 같이 놀래? 난 예쁜 내가 좋아! 싫어!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한 번만 놀자. 너도 좋잖아. 아이고, 싫다고! 같이 놀자고! 같이 놀자고! 싫다고! 계속 싫다 하는데 왜 자꾸 같이 놀자는 거야? 아니, 나는 그냥 너랑 같이 놀고 싶어. 싫어! 저리 가! 나는 이쁜 애랑 놀고 싶어서 그런 건데 왜 내 순수한 마음을 안 알아주는 걸까? 늑대야! 할 거 없으면 나랑 PC방 갈래? 아니, 싫어! 난 예쁜 애 여자애들이랑 놀고 싶다고! 너같이 못생긴 애랑 놀고 싶은 게 아니야! 뭐라고? 어디 같이 놀만한 이쁜 여자애 어디 없나? 찾아봐야겠다. 여기 이쁜 애들이 많잖아. 저기 이쁜이 나랑 같이 나가서 떡볶이 안 사발이 안 싫다고? 알았어. 괜찮아. 어차피 여자들은 많으니까. 저기 이쁜이 오빠랑 나가서 소삼 한 그릇. 반대쪽에 선팅하는 거 맞다고? 아, 미안. 다음에 봐. 이번엔 목소리 좀 깔고. 안녕. 저기 혹시 괜찮으면 번호 좀 알려줄 수 있... 아, 남자친구가 있다고? 아, 알았어. 아쉽구만. 그런데 말이야, 골키퍼가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아, 그 골키퍼가 메시라고? 알았어. 쟤는 리아의 어디가 그렇게 좋은 거지? 리아보단 역시 내가. 어허! 굿 아이디어! 와, 리아야, 너 진짜 잘 먹는다. 역시 여기 분식집 떡볶이가 최고라니까. 너는 왜 안 먹어? 나는 리아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른 거 있지. 너 많이 먹어? 그래? 그럼 사양 않고. 리아야, 이영아, 너네 여기서 떡볶이 먹고 있었구나.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안녕, 늑대야? 늑대, 안녕? 여기서 다 만나네. 반갑다. 너도 같이 먹을래? 이영, 나보고 같이 먹자고 하다니.
역시 리아보단 내가 좋은 게 아닐까? 그러면 나도 사양 안고 같이 먹을게. 그래, 사양 안고 같이 먹을게. 와, 늑대도 진짜 잘 먹는다. 당연하지. 내가 잘 먹는 걸론 동네에서 1등이지 않을까. 그런데 너 왜 분식집에 있는 거야? 그러면 천국은 누가 지켜? 나만의 천사? 그게 무슨 소리야. 늑대는 진짜 웃기다. 나도 먹어볼까? 어? 이영아, 너 입에 뭐 묻었다. 자, 이 휴지로 닦아. 늑대는 참 친절하구나. 고마워. 뭘, 그럼 먹어볼까? 정말 맛있다. 역시 이영이가 사주는 떡볶이라 그런지 100배, 1000배는 맛있는걸. 아, 늑대도 참. 이영아, 이제 슬슬 좀 갈까? 아, 그래. 늑대야, 다음에 또 봐. 우리는 놀이터로 놀러 가기로 해서. 어? 에, 너네도 놀이터 가려고 했어? 아, 나도 놀이터 가서 놀려고 했는데. 아, 이런 우연이. 같이 가면 되겠다. 가자! 우후! 우후! 근데 이영아, 너랑 리아가 요즘 많이 붙어다니는데 리아를 좋아하는구나. 맞아, 티나? 나 리아를 좋아하는 것 같아. 리아 걔가 어디가 좋다고. 리아보다는 내가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겼고 내가 몸도 좋고 성격도 좋은데 말이야. 너도 충분히 좋은 애지만 리아만큼 젠틀하고 착하고 그 잘생긴 애가 없어. 우리 이영이가 좀 보는 눈이 낫구나. 나랑 사귀다 보면 저런 땅딸보 따위는 금세 잊어버릴 텐데. 얘들아, 무슨 얘기해? 같이 놀자. 아니야. 리아야, 같이 놀자. 리아야, 난 예쁜 애가 좋아. 그건 알겠는데, 이영이는 나랑 오늘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언니가 꼈잖아. 하지만 말이야, 난 예쁜 애가 좋아. 그건 알겠는데, 이영이가 내가 좋다고 나랑 데이트하자고 한 거라고. 이영이는 짱 예쁘당. 예쁜 애가 쫑. 이게 진짜? 얘들아, 나 때문에 싸우지 마.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의 공격. 너의 공격. 엉덩이 버스. 이쁘나, 가지마. 안돼,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무슨 소리야. 너는 받아라, 엉덩이 버스트. 버스트. 저기 이영아, 어제 일은 많이 놀랬지. 미안해. 미아야, 있잖아. 늑대 이 녀석이 너한테 계속 집적대고는 내가 썸남으로서 혼내줄게. 아니, 그게 아니라. 늑대 이 녀석! 어떻게 건들 게 없어서 친구 여자친구를 건드리냐? 네가 그러고도 베프야? 리아야, 난 그저 이쁜 애가 좋아. 쓸뿐이야, 리아야. 이 몹쓸 자식이! 나 인제 못 참아. 딱 따라와! 늑대 넌 넘지 마라의 선을 넘었어. 리아야,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물론 안 돼. 리아야, 아파, 아프다고. 죽어.
리아야, 제발 좀 물려내줘. 살아라. 리아야, 제발 좀 물려줘. 내가 잘못했어, 리아야. 리아야, 미안해. 리아야, 용서해줘. 춤을 좀 살아라. 나 정말 미안해. 리아야, 그만해. 아니야, 이런 애는 좀 더 혼내야 돼. 저기, 미안. 나 사실은 말이야, 어제 남자친구 생겼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제 너랑 헤어지고 집에 가는 길에 나 때문에 너네가 싸우는 게 너무 슬퍼서 혼자 울고 있었는데 날 위로해준 김존잘한테 반해버렸어. 어? 존잘아! 안녕, 내 좀 가자 이쁜이. 아, 얘들아 그럼 안녕. 못생겼어. 헐, 헐. 네? 얘들아, 여기서 뭐해? PC방 가자. 그만 울어, PC방 가자니까. 그때야? 이렇게 된 거? PC방이나 가자. 내가 미안. 내가 예쁜 여자만 보면 눈이 어떻게 되나 봐. 정말 미안해. 결국에 남는 건 우리 친구들 뿐인데 말이야. 맞아, 우리 셋은 우정 영원하자. 에휴, 결국엔 말이야. 이렇게 셋이 뭉치는구나. 이러니까 우리가 베프지. 어? 어? 저기 예쁜 애 빨간 이쁜아 나랑 데이트하자. 우와, 저랑 절교하자. 그게 좋겠어.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